안녕하세요. 김지만 TV 지만입니다. 오늘은 대전 전민동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엑스포코아라고 여기 4층에 생활의 달인에 나온 중국집이 있대요.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.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또 먹어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와, 여기는 생활의 달인 홍합볶음면의 달인으로 한번 나오셨네요.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홍합볶음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왔어요. 자그마하네요. 여기가 메뉴판이 다 붙어있네요. 오늘 먹을 것은 요겁니다. 매운 홍합볶음. 홍합 볶음면이 나왔습니다. 와, 홍합이 엄청 많네요. 와, 면은 이 안에 있나? 아, 면은 없어요?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? 아, 면은 나중에 나오고요. 먼저 홍합부터 드시라고 홍합이 먼저 나오네요. 이렇게. 와, 뭐 이렇게 많아? 이야. 와, 맞네요. 와, 와, 홍합 안에 양념이 잘 배어 있어요. 좀 매콤하네요. 와, 와, 이걸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것 같아요. 근데 좀 특별하네요. 홍합이, 와, 와, 이렇게. 면이 따로 나오네요. 그래서 좀 먹은 다음에 이게 섞는 것 같아요. 아, 야, 그럼 또 먹어보겠습니다. 조개를 조금 밑에다가 조금 또 깔아놔야지. 면 넣을 때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. 그죠? 아, 밑에 소스가 엄청 매콤해요. 소스가 조금 매우니까 홍합에 또 비린맛도 많이 잡아주고. 와, 반 정도 깐 것 같아요. 홍합 따러 왔습니다. 까면서 하나씩 먹는 맛. 야, 홍합 엄청 많이 나와요. 와. 와. 야, 홍합 밭이네. 우. 와. 홍합 까는 제비가 솔솔합니다. 와. 맛도 괜찮아요. 눅눅은. 와. 거의 다 깠네요. 와. 와, 홍합 깐 거 보세요. 와, 이만큼 나왔어요. 홍합 깐 게. 와. 와, 그리고, 야, 이거 보세요. 여기다가 이제 비벼보겠습니다. 와, 홍합 이 정도 나왔네. 많이 나왔죠? 여기다가. 면을. 와, 이제 면이 이제 들어갑니다. 와, 비벼야죠. 이야.
와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었습니다. 이야. 근데 소스가 매콤해가지고 아 맛있다. 와 소스가 매콤하네요. 와 맛있어요. 와 면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? 네, 사리 하나 추가요. 면이 맛있네. 와. 면은 좀 색깔이. 아, 맛있네요. 와, 홍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한번 오세요. 홍합 스프 먹네요. 제 면은 안 자르셔도 돼요. 한번 자르셨네. 와, 두 번째 면이 나왔습니다. 와, 드겨야지. 아이고. 짬뽕 시키면은 홍합 한 3개, 5개 나오잖아요. 홍합 까먹다가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아쉬운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우와. 와 워낙 홍합의 양이 많으니까 면을 두 개를 비볐는데도 홍합이 엄청 많네요. 아, 오늘 홍합을 원없이 먹네. 원없이 먹어. 와. 아, 오늘도 한 끼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.